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뇨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전.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중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뇌혈관 건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과 치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란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특정 질병을 일컫는 그런 질병명이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그런 질병의 총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웃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욕을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치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치매에는 어떤 치매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에는 파킨슨성 치매가 있고요. 파킨슨성 치매라는 것은 그 파킨슨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매를 동반한 그런 경우인데요. 처음부터 이 파킨슨시 병과 치매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킨슨시 병만 처음에는 발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치매가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킨슨성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 측두 치매, 이런 이것은 어떤 뇌의 그 부위 어떤 부위에서 발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일컫는 건데요. 전두엽과 측두엽에 흔히 그곳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두 측두 치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킨슨시성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 측두 치매, 알코올성 치매, 알츠하이머. 전통적 의미에서는 그 혈관성 치매를 그 치매라고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뭐 노망 났다, 뭐 망령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그 혈관성 치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의 그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인들은 알츠하이머의 그 포지션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인지장애를 가장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그런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매우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그 최근 일에 대한 그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 점차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은 가장 흔하게 어떤 경우냐면 금방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통장을
그러니까 은행을 가야 되는데 통장이나 도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자꾸 물건을 찾게 돼요. 이렇게 가벼운 인지장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이 걸린 그런 환자의 뇌에서는 신경반이라는 그 어떤 섬유화된 그런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반이나 신경섬유다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경세포 소실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뇌 위축, 그러니까 뇌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신경반이라는 것은 좀 다소 낯설고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노인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된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치매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반이라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뇌에 침착되면서 뇌에 침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뇌세포에 해로운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섬유다발이 이제 관찰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신경섬유다발이라는 것은 그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그 뇌에서 과인산화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단백질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인산화가 되면서 이제 그것이 신경섬유다발로 되고 이것이 이제 뇌 손상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뇌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산화적인 손상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그 치매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주요 뇌 부위인 그 해마와 뇌후각 뇌피질 이런 부위에 이제 국한이 되어서 그 이제 노인반이라든지 신경섬유다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부위에만 국한이 되어 있을 때는 가벼운 인지장애의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점차 두정엽이라든지 전두엽 등을 거쳐서 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증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뇌 병리의 어떤 침범 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초기에 아까 피각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있을 때는 기억력 저하로만 나타나고 이제 측두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 전반에 걸쳐서 퍼지면서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여러 뭐 망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증상들이 오면서 그리고 실금이라든지 이런 증상들과 함께 이제 집에서는 생활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양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그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에 있어서 그 한 40 내지 50%를 이제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가족력 또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그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가장 증가시키는 그 주요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고령입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알츠하이머 그 발병 위험 인자로서 가장 큰 주요 인자라고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65세 이후에는 매 5세 증가할 때마다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이 2배 이상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다 같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가까이 간다는 것 이것이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추세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길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8년 내지 12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였지만 이렇게 이 병은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더 가벼운 그 증상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심각한 증상까지 가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한데요. 경미한 기억장애만을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말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가 그냥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서 정신행동 증상, 즉 그냥 무표정한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무관심한 표정 그리고 우울함, 불안함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고 이후에는 기억력을 포함한 그 인지 기능의 현저한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그 정신 행동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울하다, 불안하다,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 무관심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막 환청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것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폭력성이 강해지면서 가족들을 막 때리거나 물어뜯거나 이런 증상까지도 이렇게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벼운 인지 기능을 저하해서 점차 8년 내지 12년 이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치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죠.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그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는데요. 중풍을 앓고 난 후에 갑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와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 또는 언어장애, 안면마비 그리고 연하곤란, 즉 음식물이나 침을 삼키기 힘든 거죠. 그리고 한쪽 시력상실 또는 시야장애 그리고 보행장애, 소변실금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초기부터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 혹은 뇌졸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상받은 어떤 뇌 부위나 크기 그리고 손상 횟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혈관성 치매의 발병 여부와 그리고 혈관성 치매의 심각도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혈관성 치매가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뇌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은 발생 기전에 따라서는 그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그런 허혈성 뇌혈관 질환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하죠. 또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 그 뇌출혈에 의한 그런 치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반복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런 뇌혈관 질환이 주요한 그 뇌 부위에 딱 한 차례만 발생했는데도 치매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에서 중요한 사실은 알츠하이머 등 다른 치매 원인에 비해서 예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처음부터 증상이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행한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즉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를 우리가 조절해 줌으로써 1차적으로는 뇌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혈관성 치매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 및 혈관성 치매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흡연, 심근경색, 그리고 심방세동, 당뇨병, 이상지혈증, 비만, 말초혈관 질환, 이외에도 과다한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 내지는 관리를 한다면 혈관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그리고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저하, 그리고 판단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감동이 없어지고 우울, 불안, 망상, 환각, 배회, 여기저기 자꾸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안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러면서 공격성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는 것이 갑자기 평소에 먹지 않던 것들을 막 찾는다든지 이런 식이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이런 정신행동 이상 외에 이런 정신행동 이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선 이런 정신행동 그 증상들이 이렇게 후반기로 가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혈관성 치매에서는 초기에서부터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비교적 초기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편측 운동 마비, 또는 편측의 어떤 감각 저하라든지 감각이 소실된다든지, 아니면 시야 장애, 그러니까 눈 주변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안면 마비, 그러니까 구안하사 비슷하게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발음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삼키기가 어렵다든지, 보행 장애,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사지 경직, 이런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증상이죠. 네, 뇌출혈, 뇌경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이 그 혈관성 치매가 동반된 그런 환자에게서 나타난 증상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초기에서부터 그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기능의 저하, 정신행동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런데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초기에서부터 증상이 굉장히 그 심한 증상들을 동반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혈관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 이렇게 그 차이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이런 치매 환자들이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이제 내가 머지않은 날에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치매가 찾아왔을 때 적절한 치료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원인 또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치매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치매는 뇌혈류순환 장애, 그리고 어떤 뇌세포의 노화,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즉, 치매는 그 식물의 뿌리와 같은 이 뇌가 이제 노화를 거치면서 찾아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치매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크게 보호하는 약을 쓰면서 치료를 시작을 하면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약을 쓰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비가 약하여서 소화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영양 흡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그 소화기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 고농도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법이 그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생활 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화 흡수를 잘 해야지만 영양을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고 수화 흡수가 원활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효 음식을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효란 한마디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화 시켜서 그 우리가 소화를 쉽게 하고 영양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면서 각종 미량 영양소와 그 생리활성의 그 물질들을 여러 가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효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추어탕이나 도가니탕, 홍어탕, 장어탕 아니면 뻐예장국, 선지국 이렇게 오래 끓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밥 자체에 최대의 영양을 담아서 드실 수 있는 황태육수밥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되 고기보다는 그 흡수율이 더 뛰어난 생선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방건조한 홍어나 가자미를 이렇게 찜솥에 쪄서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견과류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호두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서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서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뭐니 해도 운동이겠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식이요법들과 아울러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이 치매를 얼마든지 뒤로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많이 겪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과 치매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기억력이 점차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뇌 기능이 그만큼 조금씩 손상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그 80세 이상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그 치매로 치료를 받은 그 인구의 비율이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의 노인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8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넓혀본다면 대략 50% 정도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세 이상 넘어가면 50% 이상의 치매다. 그 얘기는 그 전부터도 기억력이 점차 이렇게 흐려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매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차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늙어가듯이 우리의 뇌세포가 점점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치매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의 노화를 막는 것 이것이 치매의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치매는 과연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치매가 즉 알츠하이머병을 이야기하면서 대략 한 8년 내지 12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치매는 대략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초기에는 독립기간, 그러니까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 진행이 되는 시간, 그리고 중기는 독립을 받아서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기간이 대략 4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한 그런 경우가 4년, 이렇게 해서 대략 12년 정도의 그 예후를 거치면서 이게 치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치매를 치료한다고 함에 있어서는 완치가 목표는 아닙니다. 독립기간, 반독립기간, 의존기간 이렇게 있었을 때에 독립기간을 최대한 넓게 이렇게 넓혀서 5년 내지 6년 이상으로 이렇게 넓히고 반독립기간 그 상태에서 또한 오래 지내게 하고 이런
그 독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의 치료에 있어서는 독립기간을 최대한 넓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치매가 이미 왔다면 그것을 최대한 독립기간을 넓히는 것 이것이 치매 치료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치매가 혈관 건강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